자, 안녕하세요. 우선 1강 1번을 가는데, 현장 강의 공간은 밑에 이제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고요. 우선 이름 자체는 KTX로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는 아니고 책 이름이 뭐건 간에. 자, 1번을 바로 가는데, 내용이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빈칸, 여기서 이제 빈칸인데 어렵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는 게, 참고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 수능에서 네 문제 중에서 연계가 하나가 나오고 비연계가 세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작문 부분에서도 빈칸이 두 개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빈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문사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순서나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선 그 EBS에서 답 부분은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 왜 이 방식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에 그 강의 자체를 그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대부분 빈칸이나 어휘나 이 모든 문제가 커버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Having worked with many clients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많은 고객들이죠. 많은 고객들과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의미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having worked, 그러니까 지금 working을 쓴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 having worked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형을 쓴 거는 여기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것 때문에 이제 완료형을 써줬다 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같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문법을 별도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사실 수능 문제, 변형 문제에서는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잘 EBS 교재를 가지고 국문이건 아니면 문법이건 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시간 막 쪼개가지고 엉뚱한 거 할 필요 없이. 수년에 걸쳐서 많은 고객들과 일을 해오면서, 이러면 되겠죠? I've been occasionally surprised to watch.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종종 가끔씩은 놀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냐면은, As one of them experienced an amazing aha of recognition. And had an internal shift after watching a movie. 그러니까 이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뭘 보고서 놀랐냐면은, 그들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해서는 접속사입니다. 뭐 할 때죠. 뭐 하면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들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on of them에서 이 them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뭐 하는 걸 보냐면 경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놀랄 만한 아하.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이게 아하가? 아하가? 근데 여기서 아하라는 것은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보면 돼요. 아하 of recognition. 그러니까 뭔가 인식했다 하는 놀라운 한순간에 무엇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감탄사예요. 아하, 알겠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갑자기 이제 깨닫고 나서는 뭐 하게 되냐면은 내적 변화를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서 깨달아서 결국 내적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After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본 다음에, 아, 내가 그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이따금씩은 내가 놀린다 하는 겁니다. This client was able to identify with characters who had struggled similar to the own.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고객들은 동일시적인답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identify가 이제 여기선 자동사적으로 쓰였다 하는 건데, identify A with B 그러면 A를 B와 동일시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되니까는 identify themselves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들을 누가 동일시역인다? 등장인물들과. 근데 여기서 등장인물이라는 얘기는 영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화 속의 등장인들과 동일시역입니다. 어떤 등장인물들이냐면은 Who had struggles? 뒤에는 대다가 생각됐습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들이죠. 투쟁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투쟁거리를 갖고 있는 해도 되고요. 어떤 투쟁거리냐면, There are similar to their own, 그들 자신의 것과 유사한 투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similarly가 아니라 similar,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are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간다 치면은 having worked 하고 여기서 similar냐, similarly냐, 뭐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저 새끼가 나하고 똑같은 처지네. 이제
이런 놈들, 뭔가 문제거리가 있네, 저 새끼. 이제 그랬을 때, 걔하고 나보를 동일시한다 하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 while they identified with the character. 그렇지만 그들이 동일시 여기는데, 여기는데 반해서죠. 누구와, 이 등장인들, 인물들과 동일시 여기는데 반해서.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벗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뒤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로써 also how easier to maintain their distance. 또 뭐 하기도 다소 쉬워요. 뭐 하기가? 투기야 하기가. 뭐 하냐? Distance outside the experience.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뭐 하냐면은 이 maintain부터 쓰건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가건 상관이 없어요. 거리를 유지한다죠. 그 경험을 벗어나는 거리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동일시 여기는 것도 있지만 100% 똑같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경우에 이 디스턴스라는 개념은 거리감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객관적인 이 의미가 같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저러면 이 부분을 일단 빈칸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in other words 이렇게 나오죠. 이나도 것을 달리 말하자면 그럼 이건 지금 풀어 써주는 경우예요. 그럼 이 두 문장 사이에서는 이게 문사비 성립될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빈칸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간다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제목으로 가든가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100% 지체하는 건 아니지만 달리 말하자면은 그럼 달리 말하자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경험을 벗어나는 거리감도 가지고 있다. 동일시역이기도 하면서도 좀 거리감을 가지고 본다. 100% 같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y maintain, 여기 maintain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럼 여기는 거리감이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빈칸이 가능한 게 maintain부터 해가지고 뭐가 돼? 무엇을 유지해요? An observer perspective를 해서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면서 저놈하고 나오고 처지가 똑같네. 그러면서 좀 처지가 똑같은데 좀 비슷하네 나랑. 근데 100% 같지는 않네. 그래서 이게 관찰자적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 여기까지 해서 빈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어차피 같아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아졌을 때 어휘가 또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어휘는 봅시다. 어휘로 간다 쓰면 어느 부분이 들어갈까요? 내적 변화를 겪게 된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들어갑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instead of identifying with a character, 어떤 경우에는 뭐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는 대신에죠. 등장인물과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어딘가 하네. 이 캐릭터하고 동일시 여기는 대신에 이 클라이언트가 was highly critical of them. 그들에게 무척 뭐가 돼요? 여기서 이제 단어로 간다 치면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좀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로 보세요. 동일시 객관적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그리고는 또 뭐까지 가는 거야? 비판적까지 가요. 여기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혹시 비판적 시각을까지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휘로는 같이 갑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면 적절하지가 않고요. 여기에서는 critical of them이 아니라 critical of him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수로 나와 있죠. 그죠?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놈하고 수를 일치시켜서 them이 아니라 is로 써주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Either way, 여기서 either way는 이제 세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건 간에죠. The same active principle. 이 똑같은 이제 뭐야? 적극적인 이 원칙이죠.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seem to apply, 적용되어집니다. By combining the movie experience with psychological exploration during our session, had a powerful result.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combining이 주어가 됩니다. Combining 하는 것이, 동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합하는 것이죠. 영화의 경험을 무엇과 결합시키냐면은 심리적인 어떤 그 탐구라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매진하고 있는 기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회기를 얘기를 해요. 회의 동안의 기간이라든가 특정하게 정해진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나 하는 회기 동안에 이 심리적인 탐험이라는 것과 이게 탐구예요.
내용을 동일시 결합하는 걸로 나온 거죠. 이 결합하는 것이 연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제목으로 간다 그런다면 이제 뭐야 어떤 등장 인물을 통한 그 뭐야 그 자기 상황을 이제 비춰서 그죠? 어떤 뭡니까 그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제 뭐 그 변화를 얻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변화 쪽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휘가 좋고요. 빙크한 좋고 이렇습니다. 그럼 문사부를 간다 했으면 이 두 부분에서만 문사부에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EBS에서 단어는 이 단어였습니다. Observer라는 이 단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두 부분에서 그죠? 좀 더 객관적인 그죠? 틀 밖에서 본다. 거리감을 놓고 본다. 객관적인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어휘로 봤을 때는 꼭 이게 아니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기서 디스턴스하고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Observer가 뜻은 같지가 않은데 객관적인이다. 거리감을 갖고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문제에서 좀 더 길게 간 거예요.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